자, 오늘도 대체로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강북 WM센터의 차장 또 상승 전망입니다. 2차전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상승입니다. 코스모신 소재 등 전기차 부품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 관심주를 오늘도 교체했네요. ISIC의 서민성 팀장 상승, 오늘은 은행주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시젠과 파인테크닉스,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은 최근 자동차와 엔터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은 중립입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차장과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수는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목별 차별화가 커서 대응이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시장의 어떤 그림이 선명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상반기 좀 우려가 많았었던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도 좀 유효해 보이고요. 이창환 차장께서는 어떻게 시장 성격을 규정하고 계십니까? 6월달 성장주의 성장주 장세라는 거는 지금 계속 5월달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고객분들한테도 6월달은 분명히 성장주의 장세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5월달에 미리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 우리 코너에서도 제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대주전지 재료 같은 성장,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 쪽에서의 이제 성장성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말씀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성장주의 강세를 좀 누렸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그 연준 정책에 대한 재확인을 하면서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는데, 네이버 카카오를 만약에 빼면은 코스피는 사실 지수는 하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고요. 양시장 마찬가지인데, 코스피가 좀 더 하락 종목수가 좀 비율상으로 좀 많은 상태이고, 그동안에 가장 성장주의 대표 섹터라고 말하는 BBIG 중에서 이제 그 게임을 빼 나머지 그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이 최고 같고요. 그 안에 이제 선두가 이제 인터넷 그 네이버 카카오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분위기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적은데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갔다는 거는 가는 종목이 또 가는 장세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성장주도 그냥 성장주가 아니라 실적에 받쳐주는 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실적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적인 성장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업들을 이제 어떤 섹터를 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내용을 하나하나 핀셋으로 찝어가듯이 기업의 실적에만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이창환 차장께서 워낙 그 기업 탐만 직접 다니시면서 숫자들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결과가 뭔지 관심주가 참 궁금한데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전략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팀장께서는 요즘 어떻게 매매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는 시장입니다. 아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통된 게 지수는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내 종목만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앞서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한번 다 이야기를 주셨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면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줄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작은 거래대금으로 많은 섹터를 동시에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종목, 일부 섹터에만 너무 집중이 되는 그런 시장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요. 결국 이제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지수 영향에 혹은 거래대금의 영향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 종목분들은 조정 시에 충분히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저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들, 물론 내려온다 그래서 모두 사자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조정을 받는, 하방 압력을 좀 받는 종목들 안에서 단순히 실적은 좋지만 수급적으로 개선이 안 된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지금 위치에서의 신규 매수도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수 부담이 좀 있지만 그래도 신규 접근도 가능한 종목을 잠시 후에 그렇다면 공개를 해주시죠. 이창원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에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욱 관심이 갑니까? 일단 좋은 종목들은 이미 좀 소개가 됐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후속주로 볼 수 있는 코스모신 소재 말씀드리겠고요. 동사는 이제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그 NCM 812를 공급을 좀 양극재 공급을 시작을 하면서 일단 그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 포스코 케미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올해 이제 그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고 내년부터 그 니켈 83%의 NCM 양극재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동사의 이제 그 매출액이라든가 이제 실적이 점프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러한 것에 비해서 이제 그 시가총액이 좀 다소 저평가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동사가 그 니켈 93%의 니켈 93% 정도 들어가는 하이니켈 NCM 그 양극재도 개발을 완료를 해서 국내 업체 중에서는 그 니켈 함량률이 가장 많은 그 양극재 개발을 성공을 해서 이 부분도 지금 LG랑 그 삼성 SDI 쪽으로 공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SK 이노베이션 쪽도 신규 고객사로 지금 그 영입 유치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올해 하반기부터 그 실적이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그 어떤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동사가 이제 현재 올해 상반기에 캐파가 2만 톤 정도 완성을 했거든요. 아마 추후에는 최대 한 3만 톤 정도 더 추가 증설은 필요할 거로 그 전망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그 전설이 더 된다고 하면은 그 실적도 다시 한번 거기에 또 반영이 좀 될 것이고 동사가 이제 그 자금력이 아주 풍부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M&A 이슈가 좀 다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어떤 재료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양극재 주요 원료인 전구체를 내재화를 동사가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전구체를 내재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PM이랑 그 코스모 신소재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동사가 또 그 차세대 단결정 그 양극재도 내년까지 개발 목표로 한다라고 지금 인터배터리에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또 그 MLCC형 그 이온 필름도 매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지금 캐파 증설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동사의 그 실적을 이끌 거라 좀 판단이 들고 이 부분 실적도 영업이익 62억 정도로 193% 그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최종 EPS가 한 619원, 내년엔 1,019원 그리고 내후년에 1,500원 정도 나오는데 보통 그 증권사별 타겟 PER이 30배 정도 되니까 올해 그러니까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그 적정 주가가 3만 원 정도고요. 내후년 정도에는 4만 5천 원 정도인데 보통 그 2차전지 양극재 소재 업체들은 목표 주가 잡을 때는 다 202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 4만 5천 원까지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눌림목에 장중 눌렸을 때 좀 매수하시고 다소 최근 올라온 팀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잡게 되면은 목표가는 다소 좀 짧게 잡더라도 다음번 조정에는 길게 그 장기 중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오늘 이창환 차장께서 관심주로 전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종목이 겹쳤어요. 김태성 팀장께서도 같은 종목에 관심이 높으십니다. 그렇죠? 네, 일단 저도 코스모 신소재 굉장히 좋게 보는데 네. 이제 앞서서 차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군, 그러니까 다른 컨셉으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 뭐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겠지만 올해 하반기에 또 정책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떠한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제로투세븐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저출산 관련주죠. 그러니까 엔젤주의 대표적인 이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도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이 노령화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고 또 중국에서 산화제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검토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관련주로서의 제로투세븐 혹은 아가방 컴퍼니 이러한 기업들도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체크를 해본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